자, 어제 미국으로 떠난 홍석현 미국 특사,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궁금한데 확인해볼까요? 박소영 기자, 어떤 얘기를 좀 주고받았나요? 네, 바로 어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홍 특사와 트럼프 네.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자, 바로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백악관 네. 집무실에서 만났는데 이 친서가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큰 크기에다가 네. 거기에 이제 봉황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이 새겨져 있고요. 아하. 그리고 한글이 궁서체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본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가 아름답다, 감사하다, 네. 잘 읽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무려 15분간 면담을 했고요. 네. 뿐만이 아니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잖아요. 그랬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문 대통령에게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호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네, 친서가 아름답다. 참 영어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봉황무늬 얘기를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아, 그 종이 친서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 실제로 아름답게 느꼈을 수 있겠군요. 근데 15분 면담을 했다 그러면 자, 외교적으로 봤을 때 특사가 그 나라의 정상과 면담을 15분 했다. 그러면은 짧지 않은 시간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네. 배나 많이 하는 경우가 아, 많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네. 우리가 특사가 갔을 때 직접 못 만난 적도 있었고 네.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대통령이 잠시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네. 인사하고 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15분을 직접 단독으로 이렇게 면담을 했다 하면은 장시간을 만나준 거로 봐야 돼요. 네. 자, 그래서 15분 동안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 대화 이후에 언론과 인터뷰한 홍석현 특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제가 한 15분 정도 만났는데요. 문 대통령과 6월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감을 표시하셨고 앞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핵 문제를 푸는데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 국제 공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주 활달하게 그분 성격답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미국과는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그중에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사드 관련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드 얘기는 좀 주고받았답니까? 어땠습니까? 네, 사드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홍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둘이 만난 건 아니고요. 그 네. 자리에서 뭐 사위, 실세 사위라고 불리는 쿠시너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펜스 부통령도 다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밖에 나온 다음에 네.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이 홍 특사가 이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서 40분 동안 별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이 사드 배치 과정이 국내에 절차상 논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맥메스터가 한국 내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 가장 중요한 게 비용 문제에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10억 달러 내라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종의 다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진짜 진위가 뭔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도 특사가 갔죠. 문희상 특사가 갔는데 아베 총리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군요. 들어보시죠. 안보적으로 북핵 문제의 공동대처에 공유의 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 위해서라도 앞으로 미국 대한민국으로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문희상 일본 특사 아베 총리와 만난 이후에 기자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서요. 어떤 얘기를 설명을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먼저 우리한테 아주 그리고 빨리 만나자.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요. 일본을 그 취임 후 처음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일본을 한 번도 취임 후에 안 갔었거든요. 그랬죠. 한일 관계가 그만큼 경색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뭐 우리하고 여러 가지 얘기할 것들이 있어서 빨리 만나자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아베 총리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원하는 아베 총리가 할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안부 합의, 이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위안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것으로 짐작되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왜 관련된 거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네, 네. 아,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 단어 표현이 네. 없었기 때문인데요. 아하. 아베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현재 여러 문제가 있다. 하지만 잘 관리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발전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재작년 합의도 국가 간의 합의니까 이행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재작년 합의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라는 말을 직접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 뜻은 그 뜻이지만 표현을 재작년 합의라고 했군요. 이게 다 의미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거 어떤 의도입니까? 위안부 합의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재작년 합의라고 애둘러서 말한 이유 뭘까요? 결국 이제 과거 정부의 네. 그 합의가 합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도 이거를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지금 현재 아베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사실 어떤 접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이 과거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신정권에서도 좀 그대로 준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그대로 표시한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자, 어제 미국, 오늘 일본 특사에 이어서 오늘 또, 그러니까 어제 미국, 일본이, 일본 특사들이 떠났고요. 오늘 또 출국을 하고 22일 출국, 송영길 러시아 특사만 22일 출국을 남겨놓고 있고요. 지금 4개국의 특사들이 파견이 됐습니다. 자, 이런 일정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중국 특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이해찬 중국 특사 오늘 중국 출국길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어떤 점을 가장 역점을 두고 가는지 얘기를 남겼는데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한중 관계가 아주 경색되어 있어가지고 경제 교류나 한류 또 인적 교류, 관광 이런 부분들을 많이 풀어내는 그런 데 역점을 두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에 설명을 하신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와는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최근까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 아닙니까? 예. 자, 이번 중국 이해찬 특사의 방중 어떻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사실 이해찬 전 총리의 특사, 네. 방중 특사 이 부분이 사실 그렇게 임무가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데에 비해서 가장 어려운 특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앞부분에 경제교류라든가 인적교류 이 문제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결국은 사드 보복 문제를 제기하면서 좀 이걸 풀어달라 하는 얘기고 네. 두 번째 이제 사드 배치에 관련돼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이미 사드를 배치하려고 결정을 했고 이미 배치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비준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싶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국회에서 비준하는 절차를 밟고 싶다고 하는 얘기가 사드를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국회에서 승인되면 사드 그대로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물론 만약에 안 되면은 다르게 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거의 60% 이상이 사드 배치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국회에서 그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찬성파가 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 국회 비준한다고 해서 이게 아 비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가서 중국에 가서 국회에서 비준을 하는데 비준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중국은 그걸 존중해달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는 네.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말아라. 과연 그럴 때 중국이 거기에 선뜻 동의를 해줄 것인가. 네. 지금 중국에서는 황구시보 같은 데서 그 얘기를 다시 특사가 오는 건 좋은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하고 다른 안을 갖고 오면은 별로 그렇게 어떤 것들도 좀 개선하는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 정 총리의 어떤 특사 임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현명하게 잘 실마리를 풀어나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뉴스탑10 지금 7위 뉴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8위 소식 준비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